굿모닝 비트코인. 9월 25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자, 현 시각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좋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360페이지 오랜만에 정말 붉은기가 가득한 시장 모습 연출하고 있는데요. 자, 바이낸스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 한때 7,8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에서 최근 가격 지속돼 오다가 9,794달러부터 7,800달러까지 떨어진 것이 자 거의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내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렇게 가격이 급락을 했다가 현재는 조금 진정 국면을 보이면서 7,800달러 위로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8,6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 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보인 것에 대한 이유는 잠시 후에 시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인 마켓캡으로 가서 다른 암호화폐의 가격들을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10위까지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폭이 짙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22%, 비트코인 SV는 28%까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 100위까지 암호화폐들을 살펴봐도 오늘 오르는 종목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두 자릿수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자, 24시간 동안의 거래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자, BKEX와 OKEX 바이낸스가 1,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들은 24시간 동안 대부분 두 자릿수의 거래량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비트의 거래량도 좀 134% 정도 올라서 현재 44위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로 가보시죠. 비트코인 9% 하락한 1043만 5천원 선 기록 중이고요. 비트코인 캐시 18%, 비트코인 SV 20%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HDAG이 4%가량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빗썸에서는 HDAG을 제외하고는 오르는 종목 없는 상황입니다. 업비트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비트코인 1.84% 떨어진 1133만 3천원 기록 중이고요. 파워레저 3%, 룸네트워크 6%, 제로엑스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머지 코인들은 대부분 하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하락보다는 한 자릿수 하락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2019년 대체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나타난 해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봐온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포브스의 기사입니다. 자, 트레이딩뷰 자료에 따르면 테더로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은 9,352달러에서 7,800달러로 하락하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6월 중순 이후 볼 수 없는 가격 수준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온 가운데 나온 하락세입니다. 비트코인의 오늘 최저치인 7,800달러는 6월 26일 최고치였던 13,970달러보다 44%가량 낮은 수준이고요. 9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15%가량 하락했습니다.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플랫폼이 월요일 시작됐지만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벡트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분명한 신호는 없는 상태고요. 자, 이런 가운데 알트코인들은 훨씬 더 나빠 보입니다.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는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때 더 하락하고 강세장에서는 더 높은 폭의 폭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포브스는 보도했습니다. 자, 벡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 벡트의 출시로 인해서 시장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BTC는 비트코이니스트는 그냥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또 다른 한 날일 뿐이다 라면서 두 이벤트의 연관성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햄스터는요. 자, 트윗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의 일종의 스토캐스틱 스틱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크로스오버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침내 과매도 구간이다, 즉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반대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9,000달러 중반으로 떨어진 이후
비트코인은 보통 회복이 됐고 하락 삼각형 패턴이 아직 완전히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물론 있습니다.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 벡트에 대한 초기 관심은 극히 낮은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월별 계약의 첫 거래일 투자량이 비트코인 71개인데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시작은 아니었죠. 경제학자 알렉스 크리거는 벡트와 CME 거래 첫날을 비교했는데 CME 거래소 같은 경우는 첫날 거래량이 5,298개 비트코인 그렇게 거래가 됐었고 벡트는 71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자, 차이가 좀 나죠. 아무래도 차이점은 현금 거래에 기반한 거래라는 거 그리고 실물 기반의 거래라는 것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CME 거래소는 또 매우 잘 정립된 거래 플랫폼인 반면 벡트는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것도 차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비트코인리스트에 짚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9,400달러를 상회할 수 있다면 단기 강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인 크립토 미스트의 이야기인데요. 크립토 미스트는 최근 트윗에서 이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9,400달러 위로의 강한 반등이 어떤 강세 모멘텀을 촉발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9,400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매도 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비트코인이 2019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다시 반납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4,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인기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인 메이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확신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우리는 어쨌든 상승세를 타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어떻게 가격에 반응하는가가 단기 추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가격의 폭락이 원인물을 비트코인 해시율의 급감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던 당시 비트코인 해시율이 40%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원인물을 해시율 급감이 다른 요소들이랑 맞물려서 가격 폭락에 영향을 준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맥스 카이저는 비트코인의 해시율과 가격 움직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론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네트워크의 건전성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 해시율 급감에 이어진 가격 폭락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연의 일치인 것인가 이것도 단정짓기는 어렵지만요.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의회의 금융범죄집행 네트워크죠. 핀센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19일 현지 시간 미국 하원이 금융범죄 규제기관이 블록체인 등 혁신적인 기술의 사용을 연구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제 상원으로 옮겨져 심의 중입니다. 이 법은 핀센의 이사가 블록체인 그리고 기타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핀센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AI나 암호화폐를 제외하고도 AI나 디지털 아이덴티티, 또 블록체인, 기타 혁신 기술을 추가로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인 앤서니 곤잘레스 오하이오주 하원 의원은 지난 5월 이 법안을 금융범죄 퇴치를 위한 첨단 법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내 법안은 카르텔이나 인신매매 테러리스트들에게 재정적으로 이득이 되는 돈 세탁을 중단시키기 위한 최고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50% 이상의 인구가 2043년까지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 담긴 뉴스비티씨의 기사입니다. 자, 암호화폐 투자를 새로 시작한 분들은 보통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시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0.4%만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인터넷과 같은 성장률을 보인다면 2043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말씀드렸듯이 0.4%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초창기 때도 인터넷 채택률이
0.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58.8%니까 아마 비트코인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겠죠. 만일 당신이 비트코인이 늦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라는 주장도 이어서 덤볐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3.49% 오른 8,67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단 7,800달러라는 비트코인 최저점에서 조금은 반등 가격 낙폭을 좀 줄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8,654달러 선을 유지되고 있고 다른 암호화폐들도 지금 현재 하락세를 좀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 단기적으로 계속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뉴스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